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고, 배경,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고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800픽셀, 하이트는 130픽셀로 설정하고 레솔루션은 72픽셀 퍼 인치, RGB 컬러,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 경우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눈금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단위를 픽셀 수로 설정합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윈도우 인포 팔레트를 엽니다. 인포 팔레트를 확인하면서 위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60 픽셀 지점에 이때 정확한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역시 뷰 스냅을 잠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60 그리고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래그하여 180 지점에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가져다 놓습니다. 인포 팔레트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각 선택 영역을 선택합니다. 이때 정확한 선택 영역을 위해 선택 영역을 지우고 뷰에 스냅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택 영역을 정확히 선택하도록 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고 색상을 B7A90 B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다음으로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선택 영역을 지우고 나서 문자 툴을 선택하고 윈도우 캐릭터 판넬을 엽니다. 캐릭터 판넬에서 폰트를 화면 설계 기획수와 비슷한 폰트로 설정하고 크기는 18포인트, 자가는 마이너스 50, 색상은 3B, 3B, 3B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클릭한 후 회사소개, 나전칠기란, 샘플 갤러리, 커뮤니티, 온라인 문의를 각각 입력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위치, 자간 등을 조정하여 메뉴를 만듭니다. 롤오버 텍스트를 만들기 위해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방금 입력한 텍스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합니다. 그리고 색상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일러스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고 일러스트에서 작업한 로고.eps를 불러옵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배치해서 엔터를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스마트 오브젝트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Ctrl J를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를 옆으로 살짝 이동시키고 크기를 살짝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스마트 오브젝트, 레스터라이즈 또는 레스터라이즈 스마트 오브젝트로 일반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사각 선택 툴로 태극 무늬만 지정한 후 컨트롤 시프트를 I를 눌러 선택 영역을 반전시킨 후 딜리트를 눌러 글자를 지웁니다. 다음과 같이 태극 무늬만 남도록 합니다. 선택 영역을 지우고 남겨진 태극 무늬의 색상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로고 무늬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가주고 전경색을 CCC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이동 툴로 무늬를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알트를 누른 채 복사하여 총 9개의 무늬를 더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모든 무늬 레이어를 선택하고 정확한 간격으로 맞춰줍니다. 다음으로 영역별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어를 하나 추가하고 Ctrl Alt Shift E를 눌러 새로 만든 레이어에 지금까지 만든 모든 레이어가 복사되어 하나로 합쳐지도록 합니다. 사각 선택 툴로 다음과 같이 로고 부분만 선택한 후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다음과 같이 붙여넣습니다. 파일, Safe Web and Device를 선택하고 프리셋을 JPG High로 설정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고 로고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고 원래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무늬 영역만 이번엔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Ctrl C, Ctrl N, Ctrl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다시 파일 Safe Web and Device를 선택하여 JPG High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엔 탑.b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메뉴를 분리하여 저장해 보겠습니다. 무늬 창을 닫고 원래 작업창으로 돌아옵니다. 자르기 툴을 선택하고 메뉴 영역만 선택하도록 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확히 메뉴만 잘라내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레이어 1과 2 텍스트 레이어만 남기고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 텍스트 레이어, 레이어 1만 남기도록 합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 표시를 위해 뷰 클리어 가이드 메뉴를 통해서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각각 메뉴 사이에 중심에 오도록 가이드라인을 배치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당한 위치에 가이드라인 4줄을 위치하도록 합니다. 롤오버형 텍스트인 흰색 텍스트의 눈 아이콘을 끄고 자르기 툴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상단 옵션바에서
Slice From 가이드 메뉴를 통해 각각 메뉴별로 잘라줍니다. File, Save Web Device로 선택하고 역시 JPG 하이로 선택한 후 Save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엔 파일 이름을 메뉴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롤오버용 흰색 텍스트도 저장하기 위해서 검은색 텍스트 눈 아이콘을 끄고 이번엔 흰색 텍스트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켭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파일, Save for Web Device, JPG 하이로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번에는 메뉴 오버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배경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고 위드는 620, 하이트는 150, 레솔루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리스트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여 제작한 로고.eps를 불러옵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로고 레이어의 썸네일을 더블 클릭하여 일러스트 파일에서 로고.eps 파일을 엽니다. 한국과 나전을 삭제하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시 포토샵으로 돌아옵니다. 다음과 같이 글자가 지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로고 스마트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스마트 오브젝트로 일반 레이어로 만든 후 로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변경색을 CCC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Ctrl T를 눌러 크기를 적당히 줄인 후 무늬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선택한 후 간격을 적당히 맞추도록 합니다. 크기도 살짝 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로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간격을 조절한 후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크기를 살짝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Ctrl E를 눌러 레이어를 모두 하나로 합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경색을 EF 배경색을 CCC로 설정합니다. 그레디언트 2를 클릭하고 그라디언트 에디트를 열어서 포그라운드 2 백그라운드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왼쪽부터 오른쪽 무늬 끝까지 드래그하여 그라디언트를 채웁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로고 레이어를 선택하고 오페시티를 40%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 메뉴를 클릭하고 다시 로고.eps를 불러옵니다. 크기를 적당히 줄이고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ve for Web and Device를 선택하여 JPG 하이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이름을 FLAB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 소스를 편집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img1.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New Layer 대상자가 나타나면 그대로 OK 버튼을 클릭하여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일반 레이어로 변경해 줍니다. 백그라운드 배경을 없애보겠습니다. 톨러런스를 약 3 정도로 설정한 후 흰색 배경을 클릭합니다. 흰색 배경이 클릭된 것을 확인하고 딜리트를 눌러 배경을 지워줍니다. 다음으로 여백을 지워보겠습니다. 이미지 트림 메뉴를 클릭하여 Transparency Pixels Top Button Left Light가 모두 체크된 상태에서 OK 버튼을 클릭하여 배경을 없애줍니다. Ctrl D를 눌러 영역 선택 표시를 해제하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를 선택하여 이번에는 PNG24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img1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닫고 이번에는 이미지 2.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역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일반 레이어로 변경해 줍니다. 툴박스에서 펜 툴을 선택하고 상자를 따라 다음과 같이 펜 툴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모두 그려지면 Ctrl Enter를 눌러서 선택 영역으로 전환합니다. Select Inverse 메뉴를 통해 배경을 선택한 후 Delete를 눌러 지워줍니다. 배경을 지우기에 이미지 트림 메뉴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역시 선택 영역을 지우고 파일 Save for Web Device로 PNG24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IM2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미지 3, 이미지 4, 이미지 5도 각각 편집하여 저장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콘텐츠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580픽셀, 하이트는 140픽셀,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전체를 드래그하여 전체 영역으로 선택합니다. 에디트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한 후 스트로크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5픽셀 컬러는 999999로 설정한 후 로케이션은 인사이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테두리에 회색의 테두리가 생긴 것을 확인합니다. Ctrl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전에 만들어두었던 img1 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유동 툴로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Ctrl T를 눌러 크기와 위치를 수정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img2, img3 역시 불러와서 각각 배치하도록 합니다.
다음과 같이 패치가 끝나면 불필요한 파일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Safe Web Device를 클릭하여 JPG 하이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하여 폴더에 바디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여 위드는 180픽셀, 하이트는 150픽셀, 레솔루션은 72, RGB 컬러 모드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전에 만들어 두었던 img5 png 파일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이동 툴로 옮긴 다음 Ctrl T 메뉴를 이용하여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배치하도록 합니다. 필터 스타일라이즈 파인드 엣지 메뉴를 클릭하여 윤곽선 추적 필터를 적용합니다. 레이어스 팔레트에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블렌딩 옵션스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이너 글로우를 체크하고 블렌드 모드는 노멀, 컬러는 0600FF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Safe Web Device를 선택하여 JPG 하이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누른 후 Left IMG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 메뉴를 클릭하여 New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800픽셀, 하이트는 70픽셀, 레솔루션은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눈금자를 다음과 같이 보이게 하고 인포 팔레트를 열겠습니다. 왼쪽 눈금자에서 가이드라인을 꺼내어 180 지점에 정확히 위치하도록 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로고.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동 툴로 다음과 같은 위치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미지 어드저스트먼트 디세츄레이트를 선택하여 흑백 모드로 전환합니다. 다음으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에서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택합니다. 전경색은 CCC, CCC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포그라운드 투 백그라운드로 설정하고 작업창에서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드래그합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하고 분할 툴을 선택합니다. 상단에 슬라이스 프롬 가이드스를 선택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 파일 Safe Web Device를 선택하여 JPG 하이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을 버튼으로 설정하고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